산허리가 온통 메밀꽃 물결입니다. 소금을 뿌려놓은 듯 새하얀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밭 사이사이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동평 메밀막국수도 먹고 이쪽에 오니까 메밀 꽃밭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하러 왔어요.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메밀꽃을 배경으로 추억 사진을 남깁니다. 날씨도 좋고 네, 딱 가족끼리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또 꽃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구경을 좀 이 아름다운 곳을 구경을 좀 하고 또 왔으니까 메밀국수도 먹을 예정입니다. 메밀꽃밭은 축구장 14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는데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꽃물결이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꽃길을 걸으며 소설 속 주인공이 돼보고 오두막에 앉아 가을의 여유를 즐깁니다. 언니들하고 이렇게 오니까 되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밀꽃밭이 이렇게 하얀 눈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갖고 사진도 찍을 겸 해서 여기 들렸다 가는 겁니다. 동평이 이 메밀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소문난 그런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설 속 당나귀를 형상화한 전망대에 올라보고 이쁘는 달 카페에서 작가가 즐겼다는 모카 커피도 마시면서 가산의 문화권을 만나봅니다. 몇 년 전 장터 같은 분위기가 나는 봉평 전통 시장도 활기가 넘치는데요. 무슨 메밀 부침도 있고요. 메밀 전병, 수수 묶음이, 감자 부침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즉석에서 만든 메밀국수와 메밀전 등 다양한 향토 음식이 관광객들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봉평 시장은 덤과 정이 많은 장이고 뭐 메밀 전병이라든가 메밀 부침가루라든가 메밀 막국수라든가 메밀 음식이 많으니까 동평 장에도 많이 놀러 오셔서 많이 사 드시고 많이 좋은 추억 만들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문화재는 열리지 못했지만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봉평이 사람들이 발길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축제는 비록 취소가 되었지만 지금 메밀꽃이 한창 지금 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누리시고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의 문화권과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평창 봉평의 메밀꽃 물결은 다음 달 초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기태입니다.